네, 제가 있는 이곳은 파스텔톤의 연습실 현장인데요.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파스텔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, 또 이 새 앨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. 그럼 한번 한 분 한 분 지나가는 분들 한번 붙잡고 한번 여쭤볼까요? 그럼 한번 가시죠. 어?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? 네네네. 예. 저희 이번에 파스텔톤 혹시 아시나요? 네네 압니다. 아 파스텔톤 아시나요? 그러면 파스텔톤 새 앨범이 나온다는데 혹시 기대나 뭐 이런 궁금증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? 워낙 좋아했던 밴드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바로 전 앨범이 12월 달에 널 사랑해도라는 앨범이 나왔잖아요. 그거 아주 좋아해서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. 아 그렇다네요. 또 이번에 리메이크 앨범이 아주 기대가 되고 어떡하지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또 어떻게 편곡됐을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아 아주 파스텔톤의 데뷔 때부터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. 파스텔톤 짱! 아 그러면 혹시 파스텔톤이 아직 굿즈 뭐 이런 게 없어요.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면 난 이런 게 갖고 싶다 혹시 있으신가요? 아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어딜 전국 다 돌아봤는데 없어요.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예. 제가 그냥 그 보컬 동환님이 쓰던 손수건이라도 제가 그냥 가지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. 너무 그래요?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 동환님께 살짝 말씀드려서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예, 이렇게 한 분을 만나봤고요. 또 다른 분, 딱 마지막 한 분만 딱 만나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잠시만 혹시 시간 조금 괜찮으신가요? 네네.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파스텔톤 아시나요? 아니요, 모르는데요. 그래요? 네! 여기까지! 지금까지 저희가 파스텔톤의 연습실 현장을 한번 급습해봤습니다. 네, 정말 새 앨범에 대한 그 기대와 응원이 아주 지대하다는 걸 느꼈는데요. 그러면 3월에 나오는 파스텔톤의 새 앨범 리메이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